지난 이야기. 30년간의 치열했던 고려와 원의 전쟁이 끝나고 고려와 연합군을 결성, 몽골은 일본 원정을 계획하게 되는데 후빌라이가 이제 원종하고 네. 동맹을 맺고 충렬왕을 사위로 삼고 네. 할 때부터 벌써 일본 원정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벌써. 네. 이 사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동원령을 내립니다, 일본이. 전쟁하겠다. 예. 여몽연합군 총 규모가 한 4만 정도. 그다음에 함선은 약 한 900척 정도 됐습니다. 와, 900척? 대마도로 갔는데 대마도에서 아주 뭐 간단하게 일본군을 격파합니다. 그래요? 예. 대마도 꽤 큰 섬이잖아요. 그 몽골군은 수류탄을 던져요. 수류탄이 있었다고요? 예. 여기서 이제 미스터리가 또 나오는데 네. 이상한 의견을 제시하죠. 어떤 네? 의견이요? 그만 싸우자.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안 교두보는 확보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진지를 구축하고 내일 싸우자는 얘기인데 네. 몽고군은 철수하라는 거야. 아니 기껏 교두보를 사실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해안에 상륙해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했는데 얘들이 하기 싫었던 거야. 싸울 마음이 그러니까 칸의 명령이니까 왔지 싸울 마음 자체는 없는 거고. 그렇죠. 여원의 일본 원정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내용을 보면 대마도의 전투는 압도적인 여몽연합군의 승리였단 말이죠. 그랬는데 퇴각을 하자는 말은 사실은 저항이 극렬했다라는 말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몽골군 자체가 칸의 명령을 들었을 뿐이지 일본을 점령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불행이 한번 와요. 아 뭐예요? 결정적인 불행이 와요. 네. 그날 밤에 이제 태풍이 와요. 아 잠깐만요. 그날 밤에 태풍이 왔는데 그러면 교두보 마련했나요? 아니면 배에서? 제 생각에 익사자가 네. 15,000명 정도 됐다고 한 거 보니까 교두보에서 캠프를 안 치고 배에서 잔 것 같아요. 이게 왜 크냐면 옛날 배들은 정박을 하면 바다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끌어올려서 육지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게 만약 육지 교두보를 두고 배를 끌어올렸으면 태풍이 와도 괜찮아. 괜찮죠. 근데 바다에 떠 있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야습을 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뭐 생각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일본군이 너무 좋아한다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맹렬하게 싸워서 우리가 무서워서 바다로 갔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도 절대 그게 아니고 야습해봤자 그렇죠. 몇 명이 쳐들어온다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래 몽골군은 캠프 치는 버릇이 있잖아요. 네. 절대 몽골군이 배에서 자는 네, 타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렇죠? 걔들은 배멀리의 고통 때문에 나가고 어떻게든 그렇죠. 말도 멀미하거든요, 원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걔들은 내리고 싶었을 거야. 근데 사령관이 회의록 이렇게 쓰는 거죠. 야, 일본군 되게 세다. 뭐 이러고 그냥 배에 있자. 이런 건 가고 싶었다. 그러니까 전투 기록상으로 보면 전혀 교두보를 안 마련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당장 그냥 내일 해뜨면 그냥 돌아가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실은 그러면 작전 지휘는 몽골에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김방경이 만약에 작전 지휘권이 있었으면 무조건이죠. 고려군이라도 그렇죠. 예, 근데 뭐 고려군 단독으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고. 그러니까 몽고 입장에서는 오기 싫었겠지. 아까 그 사신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전에 한 사신을 보냈어요. 네. 다 싫잖아. 그리고 몽고군 입장에서 얘들 무슨 바다를 건너가 지금 그렇죠. 배 타는 것도 싫어하는 애들인데 네. 그래서 어떻게든 안 하려고 고려 재상이 꾀를 낸 거예요. 그냥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못 갔다고 그래. 그럼 그냥 돌아가요. 이거 봐요. 말이 씨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싸우기 싫나 봐. 와. 아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끝이 나요? 끝이 또 다 가라앉았는데. 15,000명이 죽었대잖아요. 4만 중에 15,000명이 익사를 한 거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어요? 고려군의 피해도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 15,000명이 지금 수몰이 됐다고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려군은 얼마나 큰 피해가? 그래도 극적인 게 고려군 배가 덜 가라앉았대요. 고려 배가. 아... 물론 고려군도 익사하고 네네. 이때 고려군 부사령관도 익사해요. 아... 그렇긴 한데 고려 배들이 비교적 튼튼해가지고 아... 오히려 원나라 병사들 건져서 돌아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몽골군보다는 고려군 피해가 적었다고 그래요. 아... 불행 중 다행인 거죠. 자 그러면 1차에서는 정말 어이없게 태풍이 승리를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솔직히 돌아가다가 태풍 만났을 수도 있어요. 아하. 이 시대에 이 바다를 이렇게 큰 병력을 갖고 건넌다는 자체가 아니 근데 엄청난 차도 조금 이상해.
그러니까 7, 8 태풍 올 때쯤 갔어. 그러니까 7, 8, 9월에 원래 가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근데 내 생각에는 봄철에 갔어요. 진짜 말을 안 듣고 다 날 속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온갖 이유 다 됐을 거 아니에요. 뭐 이때 태풍철입니다. 뭐 10월 말 네. 이때쯤 뭐 이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너 말하지 마. 너 말하지 마. 너 거짓말 이렇게 돼. 아, 이러면 칸은 야 안 돼. 끝까지. 2차 전쟁 준비합니까? 아 근데 사실 보고는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태풍 때문에 안 됐다. 그러면 네. 야 이쪽이 좀 가기 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래야죠. 되는데 마침 1279년 이때 그동안 원나라의 수건이었던 네. 남송 전벌이 끝납니다. 아~, 하필이면 이때 남송 전벌이 끝나고 근데 오히려 남송 전벌이 끝났으면 더더욱 일본에 갈 이유가 없어요. 없잖아. 아니지 마무리 짓고 싶잖아. 사람이요. 하나 가진 사람이 하나를 더 가지고 싶은 것보다 99 가진 사람이 100 채우는 게 더 욕심이 세요. 와, 이 그래. 사람. 와, 무섭네. 이 사람. 칸의 마음을 난 알아요. 그래서 남성 정벌도 아닌 것 같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아. 다시 한번 쿠빌라이 칸이 지난번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조금만 하자? 더 세력을 더 키워서 두 배로 가자. 두 배로 준비해라. 이런 명령이 내려갑니다. 아, 고려인들은 무슨 잘못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하포에서 출발을 하는데 네. 하포에서 출발하는 여몽 연합군을 이제 동로군이라고 불렀어요. 네. 총 병력 4만 2천, 함선 900척, 그다음에 군량이 12만 3천 석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대부분의 군량은 고려에서 동원을 했어요. 아...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번에는 이제 투트랙으로 갑니다. 양자강에서 출발을 해요. 양자강에서 출발하는 이제 남성 군대 남성이 예. 정벌이 됐으니까 그렇죠. 강남군이라고 하는데 총 병력 10만 우와 하여튼 이쪽은 단위가 달라 맨날 함선 3,500척입니다 이거는 이때까지 쉽게 말해서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전까지 그 유례가 없는 대규모 상륙작전 이 정도 무적함대에도 유치원놀이지 그러니까 이 2차 원정 규모를 생각해 보건대 이번에는 완전히 일본 본토까지 가서 완전히 점령하겠다 아하.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만발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규모만 봐도 느껴지는데 사실 일본 입장에서도 물론 태풍의 도움은 받았지만 좀 처참히 무너졌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번엔 좀 단단히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만반의 준비를 했죠 중국에서 사신을 보내요 아. 쿠빌라이는 이 정도 비록 우리가 태풍에 지긴 했지만 이 정도 대군이 갔으니 얘들이 생각을 바꿔먹었겠지 그래서 그 차관급 예부시랑 병조시랑 그래서 오 굉장히 높아요 예, 그 차관급을 보내요 네. 죽여버려 어? 아, 일반 사신도 죽이면 정말 큰일인데 차관급 사신을요? 예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거꾸로 일부 애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아 지난번을 진짜 자기네가 이겼다라고 생각했군요 일본은 신의 나라다 신의 나라는 패배하지 않는다 야, 이 딱 300, 영화 300이 생각나는데요? 야, 진짜로 내가 너희들 안 건드릴 테니까 그냥 항복만 해 라고 했더니 This is Spartan이라고 하면서 바로 쳤던 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자, 그럼 이제 2차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들어갔는데 역시나 해도 타고 내려가다가 대마도에 툭 부딪혔겠죠? 그러니까 대마도하고 이끼에서 네. 다시 한번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네. 특히 이끼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여기서 일본군이 박살이 납니다. 뭐 1차전에서도 네. 예,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1차전에서의 좀 울분이 좀 있었나 봐요. 네. 영국 연합군이. 여기서 이끼 군인뿐만 아니고 주민들까지 몽골군 특유의 학살을. 아... 그래서 뭐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죽인. 그러니까 몽골의 정복전쟁에 있어서 반기를 들고 싸운 나라를 처단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었죠. 사실 뭐 이거는 그냥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참 끔찍한 방법이에요. 그래도 이 저항이 몽골군한테 약간의 충격을 주긴 준 것 같아요. 네. 우린 일본 칭찬하면 싫어하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한번 당했잖아요. 네. 이번엔 더 엄청난 대군이 오는데 네. 그래도 싸우긴 싸우거든. 성에 들어가서 끝까지 싸워요. 그런 걸 보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사실 정복은 죽이면 정복이 안 되잖아요. 항복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끝까지 싸우는 걸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 거지 쉽지는 않겠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끼섬을 정복했으니까 본토인 이제 이 하카타로 전진을 했겠죠? 일본하고 중국이 예전에 교류를 했다는 게 사실 그 대함대가 상륙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저 하카타만 지도를 보면
정말 이렇게 쏙 들어온 데거든요. 네. 그리고 앞에 방파제 같이 섬 두 개가 있어가지고 자연으로 만든 항구인데 저 정도면 정말 천혜의 항구예요. 그렇죠. 그 길을 흔들어 놓을 만큼 태풍이 몰아친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천혜의 항구를 찾으니까다는 거는 지리를 다 안다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와도 올 때가 저희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카다만의 상륙 지점에다가 전부 방벽을 쌓아요. 일본이? 유명한데. 근데 좋게 말해 방벽이고 그냥 돌담인데. 아 저거 돌담이요? 예. 어 제주도인 줄 알았어요. 저게 지금 후쿠오카에 한 세 군데 정도 남아있어요. 저게 몽고의 침입을 막은 데라고 엄청 자랑하는 진짜요? 방벽인데 실제 높이가 한 2m, 2.5m밖에 안 돼요. 그냥 돌담인데 해안 전체에다 저 방벽을 쌓고 전국에서 징발한 무사들을 이 사람들 원래 지역 단위잖아요. 네. 지역 단위로 방어 구역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때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요. 여기서 이제 복잡한 일이 좀 생겼는데 네. 왔는데 방벽을 세워놓고 네. 겁 없이 물러서지 않고 얘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 몽골군 함대가 우왕좌왕하기 시작해요. 어 왜요? 왜요? 이거 똑같은 이유인데 방벽이 있으니까 상륙 작전하기가 힘들었겠죠. 네. 그걸 보고 몽골군들이 좀 약한데 없는 데로 가자고 찾기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약간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구나.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게 원래 네, 몽골군인데. 그렇죠. 반면에 김방영은 좀 과감한 돌파 작전을 하자고 하고 있지. 아니 기존의 몽골군과는 너무 다른 모습 아니에요? 배멀미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저 방벽이 한 2m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2.5m.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군은 세계에서 가장 공성 작전을 잘하는 군대인데.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미스테리예요. 모든 게 다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저기 가면 진짜 본격적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몽골 총생모령관은 굳이 저렇게까지 우리가 저를 가서 저 연대를 또 싸워야 되나? 맞아요. 아니, 아니, 이번에도 매우 싸우기 싫어했던 거 아닐까? 저만 이렇게 화가 나고 고구마 먹은 느낌이에요? 지난전에 지금 윤전 아나운서께서 지금 이러시는 건 네. 우리가 중동전하면서 윤전 아나운서 배우신 거 있잖아요. 돌파, 정면 돌격, 끝까지 사수. 이것만 배우다가 네. 몽골군이 나 싸우기 싫은데 이게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만약에 싸우기 싫었으면 애진작에 출발을 하지 말았어요. 칸이 시키는데죠. 그거 칸을 설득을 했어야죠. 칸이 설득이 되나? 죽을래? 네 머리털이 마구니가 씌였구나. 여봐라 절퇴를 가져와라. 아 근데 그러면 칸에게 또 당당하게 말을 하려면 왜? 이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죠. 아니지. 이기고 가면 또 가라 그러지. 그리고 무를 썰었어 이미. 대마도와 이끼섬을 완전히 정복했다니까요. 일단 할 말은 생긴 거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줄 알아요? 왜요? 아니 그냥 몽골군과 일본의 싸움이었으면 아니, 물론 이렇게 또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네. 그 안에 우리 고려군이 들어가 있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김방경 장군께서는 제 생각에는 여기서 고려가 더 몽골한테 당당해지고 우리가 얻을 것을 얻으려면 이 전투에서 이기고 뚫고 들어가야 고려의 여지껏의 그 희생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방경 장군은 밀어붙이려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방경 장군의 말대로 했다면 아마 김방경 장군의 그 전술이 먹혔을 가능성이 좀 컸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전투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했다면이라는 거는 네. 결국 그렇게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몽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지가 없는데 당시 몽골도 아무 생각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큐슈로 갔을까를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그냥 항로상으로는 큐슈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무역선이나 나중에 유럽배들도 네. 큐슈로 주로 오거든요. 남송하고 네, 그러니까 가깝기도 항로상으로 좋은 것도 네.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몽골도 생각은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바다 건너 그렇죠. 가서 남의 나라를 정복하려면 자기한테 협력하는 세력이 있어야 돼요. 네. 몽골이 무식한 것 같아도 정복하면서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남의 나라 정복할 때는 얘들이 항상 뭘 보냐면 조기에 불만을 가진 2인자 세력이 누구냐.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집단. 그럼 저때 당시에 그럼 막부의 2인자가 저쪽에 있었나요? 그러니까 집단. 네. 그러니까 영국이나 나중에 제국주의도 똑같이 네. 하지만 아프리카에 들어갔을 때 A라는 부족이 있고 B라는 부족이 있어요. 그러면 약한 B 부족을 키워주죠. 그죠. 그러면 얘들아 저기 협력해서 A 부족을 네. 탄압하면서 그렇죠. 이제 약자에서 강자로 그렇죠.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크게 4개의 섬인데 네.
두 번째로 크고 센 게 큐슈예요. 저 북해도는 뭐 떠들어 있고 뭐 조그만 하나는 별게 없고 본토와 큐슈거든. 네. 큐슈는 또 본토하고 떨어져 있잖아. 네. 그러니까 큐슈를 점령해서 이거를 일본 전체의 교두보로 삼는데 큐슈는 어쨌든 일본의 주류 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큐슈에 들어가면 본토와 달리 바다로 쌓여 있으니까 네. 방어하기도 쉽고 네. 큐슈 사람들이 우리 편을 들어주면 핍박받던 너희들이 이제 일본의 우리랑 같이 지배자가 되는 거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큐슈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일종의 그 식민지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두 가지가 깨지는 거지. 큐슈 사람들도 원나라에 별로 환영을 안 할 뿐더러 이 먼 바다를 건너오면서 몽고군 애들은 점점 와서 싸울 생각이 없는 거지. 그건 작전상의 문제고. 아하. 그 전체 작전은 칸이 제일 처음 보고선 진두지휘를 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온 사람은 마음이 다른 거. 온 사람은 자꾸 왜 안 들어갔냐고 이겨봐요. 이기면 성사코법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일이 점점 커지지. 커지지. 일이 점점 커지지. 야, 저기 발 담그면 이거 늪인데. 그러니까 발을 안 담궈야 되는 거야, 사실은. 저는 뭐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나. 왜냐면 지금 이제 이게 한 여름에 이제 갔잖아요. 네. 전쟁은 항상 이제 몇 개월 이상씩 걸리니까 그럼 이제 추운 겨울이 오잖아요. 잘 보면 저게 벳부라든가 온천 지역입니다. 저기에 교두보를 삼으면 따뜻하거든요. 아유, 뭐 상처도 안 돼. 유칸. 되고. 아니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옛날 배는 아무 때나 못 간다 그랬잖아요. 네. 들어가서 앉으면 다음 해까지 거기 버텨야 돼요. 아, 다음 이제 어떤 바닷물이 바닷길이 그렇지. 생길 때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니까 거기 기지를 만들어도. 아, 그러면은 뭐 여몽 연합군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내부 안에서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네요. 답답하네. 아, 그럼 왜 그렇게 사람 밀어 등떠 밀어놓고선 그죠? 아무튼 왔는데 일본군이 뭐 저 봐, 저 옛날에는 내가 저 방벽에 답사 간다고. 네. 네. 후쿠오카 다녀오셨어요? 네, 갔을 때 네. 우리 아들을 데려갔어요. 초등학생인데 우리 집사람이 바람을 막 넣은 거야. 아빠를 따라가서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뭐 이런 훌륭한 거 하는지 봐라. 갔더니 요만한 돌담이잖아. 우리 아들이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순간 아버지를 존경해라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이구나. 그때 온천을 가셨어야 돼. 노초를 다 가가지고 그쵸. 머리에 수건 다 올리고 저는 하여간 그때 우리 아들 표정이 잊혀지질 않아요. 저 담을 봤군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 근데 진짜로 초등학생이었다 그랬죠. 봤을 때도 좀 아무 좀 지식이 없는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 허무할 수 있는 저 벽을 왜 몽골군이 그걸 돌아가려고 했을지. 아 그러니까 다 마음이... 지금까지만 싸우기 싫어요. 난 싫어 이거예요. 그럼요. 아니 내가 얘보다 훨씬 강해.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얘하고 싸우면 2시간 걸려. 근데 내가 30분 후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물론 싸우면 이기는데 싸우면 2시간이란 말이에요? 30분 후에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거 싸우고 싶겠어요? 내가 이기지만. 네? 안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희생 적게 하고 쉽게 싸울 때만 찾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왕좌왕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해변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 앞에 있는 섬에 상륙하자고 그래요. 아 왜? 그러면 왜냐면 섬엔 방벽이 없고 네. 그래도 저 끝으로 저 길로 해서 저렇게 가자. 네. 근데 이 현지에서 그냥 이렇게 봐서 야 힘드니까 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작전을 세우잖아요. 전격전하고 다른 거죠. 네. 전격전은 도저히 적이 못 올 거다, 일로 뭐 죽을 거다라고 싶은데 뚫고 들어가 뚫는 건데 얘들은 지금 그럴 마음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야 여기 성벽 있어. 저긴 벽 없네. 절로 가자. 이러면 수비한 애들이 이미 다 알아 그거. 예전에 우리 갈리폴리에서. 그렇지. 거기가 딱 몰아서 잡기 좋은 데 그렇죠. 데가 그러니까 이때부터 일본군이 예상하는 대로 움직여요. 아하. 그러니까 섬에 갔더니 이럴 줄 알았다 하고 버티고 하다가 좀 조금만 저항하면 딴 데로 가자. 이리 저리 가면서 우왕좌왕하기 시작.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병력이 좀 축차적으로 소모가 또 돼요. 그러니까 뭐 8번 우동기 기록 보면 뭐 이때 뭐 죽은 몽골군이 1,000명이 넘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 전투 준비가 안 됐는데 일본군이 계속해서 기습을 하니까 계속 깎여 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병력을 몰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쉬운데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그럼 일본이 벌써 안 와. 얘들 여기로 갔지. 그다음에 일로 오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고 그리고 이때 강남군이 늦게 왔어요. 원래 쿠빌라이가 말을 안 듣다가 한번 이게 배가 가라앉으니까 그거는 들은 거예요. 보세요. 태풍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앞당겨요, 이번에.
아. 그래서 6월 달에 공격하기로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전에도 쿠빌라이가 말을 안 들은 거야, 틀림없이. 네. 애들이 7월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식들 가 이랬다가 깔아 앉으니까 아, 이건 얘들 말이 맞구나 해서 6월 달로 했거든요. 어. 근데 강남군이 또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먼저 간 애들은 저기서 우왕좌왕 하면서 세월 보내고 있는 거야. 뒤늦게 만났네?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야, 그냥 딴 데 없냐? 그래도 딴 데로 또 가. 뭐 놀러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도 몽골군은 끊임없이 회군을 보시면 돼요. 끊임없이 돌아갈 방법을 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김방경은 죽겠죠, 이제. 야, 이게 지금 여기서 시간 보낼 때가 아니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카시마 앞바다에 모여서 늦게 온 강남군하고 같이 다카시마 그 앞바다에 모여서 이제 대단히 고심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날 밤에 또 한 번 이제 운명의 일이 벌어지죠. 어머, 이분이 기습을 하나요? 태풍이 또. 와. 아 근데 진짜 일본의 아, 자연재해가 참 그때부터도 그러니까 많이 일어나고. 일본은 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6월 달에 만나기로 했으면 6월 달에 왔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김방경 장군이 빨리 해가지고 잘 들어가서 6월 달에 교두보 앞까지 갔는데 여태 강남군 와서 한 번에 탁 밀었으면 되는데 한 달이나 늦게 오니까 다시 태풍철이 된 거잖아요. 한 달이나 늦게 오고 한 달 동안 우왕 이게 사실 지금 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그러니까 이제 8월 말까지 왔다고. 우리 알잖아, 8월 말에 태풍 오잖아요. 태풍 온 시절이죠. 태풍 올 때까지 우왕좌왕한 거예요. 강남군도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도착해서 사실 강남군 속셈은 우리가 도착할 때면 다 끝났겠지. 그렇지, 그렇지. 아~ 분명 일부러 늦게 그러니까 왔을 거야. 아무도 싸우고 싶지 않은 네. 거구나. 갔는데 웬걸? 같이 모여있네. 여기 뭐 하는 건데? 오, 차라리 얼른 와, 얼른 와. 앉아봐. 이게 된 거지. 그래서 이미 아. 시간을 다 보내서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7월 30일인데 양력으로는 8월 23일인가 그래. 그래서 딱 태풍이 네, 태풍철까지 와서 그러니까 게다가 여기가 지금 이 지역이요. 큐슈 지역이면 사실 뭐 이 동쪽은 아니지만 동남쪽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태풍이 오면 우리 항상 보는 게 뭡니까? 일본을 부딪혀서 그렇죠. 태풍이 나가느냐 뚫고 한국으로 오느냐만 보는데 거의 대부분 일본을 맞고 휘어서 가는데 그 태풍의 힘을 전부 다 고스란히 받는 게 이쪽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금 봐도 태풍이 어마무시한데 이 시대의 태풍이라는 거는 나무배는 사실은 견뎌내 아니 근데 이쯤 되면은 그들도 태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본 애들은 당연히 그것만 아니요. 아니요. 일본 아니, 말고 그거, 여몽연합군 말이에요. 아, 그것까지야. 그건 아, 잘 모르겠어. 일본은 사실 뭐 막 재를 올리고 그랬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아. 바람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동남풍 기다리고 있네요. 오늘 참 방송이 힘들어요. 고려사 기록에 이런 게 있습니다. 8월에 폭풍을 만나서 모두 물에 빠져 죽고 그 시체들이 썰물과 민물을 따라 폭우에 밀려들어서 폭우가 시체로 가득 탔다. 시체를 밟고 걸어 다닐 수 있을 지경이었다. 그로 인하여 마침내 우리가 회군했다. 이때 총 동원된 숫자가 강남군 합해서 14만이었거든요. 네. 돌아온 사람이 한 3만 정도 돼요. 이거 완전 전멸이죠. 이때도 이때는 혹시 고려군의 피해는 엄청 났겠죠. 아, 고려군도 꽤 많이 죽었는데 그래도 그쪽보다는 덜 죽었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김방경 장군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송이라든가 원은 그걸 무시했을지 모르지만 항상 8월 달에는 한 달에 두세 번 무조건 태풍이 옵니다. 그렇죠. 무조건 옵니다. 그러면 전투가 무슨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태풍이 올 거라는 걸 김방경 장군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상륙해서 빨리 교두보 확도 네. 캠프부터 치자. 얼마나 속 탔겠어. 그러니까요. 이게 알고 이러는 게 더 분하고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몽골군이 거기서 가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아마 분명히 적당히 싸우고 혼나지 않을 정도로 싸우고 그렇지. 돌아가야 되는데 일단 상륙은 해야 이게 되니까 하다 질질 끌다가 태풍에 만난 거죠. 그래도 운도 드라마틱하긴 해. 하기로 했거든. 야 이제 다 포기하고 원래 작전 계획대로 하자. 했어요. 원래 내일 하자 그랬어요. 이게 뭐 일이 우왕좌왕하긴 하다가 다 모였으니까 그냥 학가다만 밀자 원래 계획대로 했는데 그날 밤 하루의 운명이네요. 네. 아,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운명의 장난 같기도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 뭐 우리는 진짜로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요? 여기서 나온 게 가미카지 아닙니까?
신풍이다. 이게 신이 내려준 바람이다. 아, 가미카제라는 게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아, 예. 이게 신풍이 아니라 원래 맨날 오던 계절풍인데 갖다 붙인 거지. 선전. 역시 이게 홍보 효과를 위해서. 아, 진짜 이것도 또 새롭게 알게 된 건데 가미카제라는 건 그냥 자살 돌격 부대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풍을 의미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태평양 때 미군이 오면 신이 가호를 받는 우리 일본이 다시 한번 신풍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이 나가서 비행기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정말. 아 근데 진짜 이런 걸 보면은 늘 저희가 전쟁사를 다루면서 봤던 것이 얼마나 서로 간에 협력이 잘 되면서 왜 전략도 그렇고 전술도 그렇고 딱딱딱딱 이랬을 경우에 항상 전쟁이 빠른 시간 안에 승리를 거두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은 이 내부 안의 갈등이 얼마나 좀 맞아요. 삼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약간 조금 바보 같고 왜 그랬어야만 했을까라는 아쉬움을 자꾸 남기는 것 같아요. 이 전쟁사의 철칙이죠. 이 일본이 사실 태풍 때문에 이 실패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자꾸 불운 뭐 기후 때문에 그러는데 항상 모든 재해의 절반은 인재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대비를 했잖아 사실은 태풍 한다 했는데 결국은 몽골군의 기본적으로 전투 의지가 없으니까 가장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딴속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피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는 일본이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일본을 점령한다는 이 전체 우리가 지금 다시 시작할 때 도대체 여기 왜 갔는지도 그쵸. 우리가 지금 불분명한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 왜 갔는지 모르니 단계적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있었는지도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큐슈를 점령한 다음에 뭐 큐슈만이라도 식민지화 하려고 했을까? 아니면 정말 고려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까?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략도 애매하고 목적도 애매하고 그거를 실행하려는 장군들의 의지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태풍이라는 그 어떤 요 자연재해에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죠. 이미 아까 저희가 1차 침공에서 태풍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역시 결국에는 태풍 때문에 졌습니다. 진 거죠. 네. 몽골 군대가 손발이 안 맞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우리 고려군은 열심히 싸워줬고요. 이 전투가 우리의 뜻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좀 계속 마음에 맞습니다. 걸립니다. 네. 그 이 중에서 가장 정말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 라고 했던 게 김만경 장군. 정말 얼마나 그 분이 쌓였겠어요. 하기 싫은 전투를 억지로 명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내 군사들이 희생 안 당하게 어떻게든 내 군사를 많이 살리려는 그리고 고려의 이득이 되려는 이 김만경 장군. 끝까지 공격을 주장했지만 결국은 전투 지휘권을 갖지 못해서 상륙을 하지 못했던 이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전 처음 들어봅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의 인물탐구 주인공은 세계사를 다시 쓸 뻔한 고려의 장수 김방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를 다시 쓸 뻔한 장군, 문물을 겸비한 전략가이지만 역사 속에 숨겨뒀던 비운의 고려 장군 김방경. 네, 오늘의 인물탐구 주인공 김방경 장군입니다. 앞서서 세계사를 다시 쓸 뻔한 인물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도대체 어떠한 전적 때문에 그런 수식어가 붙을 뻔했는지 일단 김방경 장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김방경은 뭐 본관이 경주인데 신라 왕족의 후예를 했는데 뭐 직계까지 제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김방경은 정말 장군으로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저 정도로 대군을 거느리고 저렇게 큰 전투를 해본 장군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일본까지가 싸운 사람은 더더욱이 그렇죠. 거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몽고군이라는 군대가 정말 전쟁이라면 평생 전쟁만 하고 사는 애들 아니야. 네. 그러니까 몽고는 훌륭한 정치가나 훌륭한 학자는 못 알아봐도 훌륭한 지휘관은 알아봐요. 그 몽고 심지어는 쿠빌라이까지도 인정했거든요. 그 고려에서 삼별처 진압할 때도 그렇고 여몽 원정 두 번 할 때도 김방경이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직접 인정했던 장군이에요. 아, 그 완도에 그 그렇죠. 극렬하게 저항하던 그렇죠. 그 저항군을 잡았던 정벌했던 게 그렇죠. 김방... 아. 그러니까 장군으로 보면 한국 역사에서 그러니까 경력상으로 볼 때는 거의 손꼽는 경력을 가졌는데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삼별초를 진압했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삼별초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민족 항쟁으로 보니까 반민족적인 장군처럼 약간은 그런 이미지가. 네. 그다음에 오늘도 얘기했지만 일본 원정도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뭐 강제로 끌려간 군대다 늘 이런 개념만 갖고 있으니까 별로 자랑스러운 전적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역사에서 그동안 크게 부각이 덜 됐던 거죠. 저는 이래서 다큐멘터리 전쟁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교과서에서 알지 못했던 이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인물에 대해서 다시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국정교과서 부정하는 겁니까? 아, 네? 아니요. 그런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래, 이렇게 배워야 돼. 그래, 맞아. 우리가 이거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옳다. 저거는 그러다. 이게 아니라 그쵸.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다. 모든 걸 듣고 자신이 배워야 될 내용은 자기가 판단하는 거. 맞아요. 네. 사랑해요. 도쿠멘터리 전쟁사. 왜 갑자기 외국말 듣고. 자, 김만경 장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보는데 저게 실제 근데 그 왜 인물의 그 사진이 실제 얼굴을 보고 그린 게 있고 모사본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김만경 장군의 실제 얼굴인가요? 아마도 아닐 거라고 추정이 돼요. 아, 그러면 예상해서 그린 뭐 그 후대에 그린 거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김만경 장군에 대해서 여봉연합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올 때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마음으로 저기 전쟁에 임하셨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전에도 그럼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별초가 결국은 김반경 장군이 밑에서부터 계속 장군이 되시기까지 있었던 함께 어떻게 보면 있었던 삼별초잖아요. 토벌이 마음 편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라 더 고통스러웠다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삼별초 때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같이 공격해 들어갔는데 포로들 또 잡아다가 뭐 고려군이 잡으면 고려군 포로니까 고향으로 가는 거고 몽고군이 잡으면 몽고군 포로가 돼서 원나라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당시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든지 우리가 참 이게 애매한 거죠. 네.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적당히 싸우고 몽고군이 싸우게 그냥 우리 내두자. 이게 옳은 걸까? 이렇게 된 걸 열심히 싸워서 한 명이라도 더 우리가 구출해서 죽여서 구출하는 거긴 하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정말 갈등이죠. 어차피 근데 전쟁을 치르는 그 삼별초들은 죽음을 그러니까. 각오하고 싸우니까 몽고군에게 죽임을 당하던 그 같은 본국에게 죽음을 당하던 그렇지만 식구들은 또 그렇죠. 노예가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죠. 전쟁이라는 게 제일 나쁜 게 인간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를 안 준다는 거지. 그냥 이거냐 저거냐지 이러면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를 생각할 여지를 안 주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상황, 굉장히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김방일 가장 탁월한 능력은 원래 그쪽이 롬멜의 참모장이었던 장군이 이런 말을 했는데 장군이 지략이 뛰어나면 용기가 부족하고 너무 용감하면 생각이 딸린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용감하고 지략도 뛰어난 장군은 네. 정치 감각까지 갖추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아하, 그렇죠. 예.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췄거든.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인데요. 누구요? 시죠. 다얀.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그 참 굉장히 애매모호한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잘 버텨요. 그리고 저 양반은 몽고 장군들도 그래도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이제 최고의 라이벌이 생기는 거지. 홍다구가 그렇게 또 좋아요. 근데 사실 뭐 꼭 역사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사람이 또 너무너무 다방면에서 잘나면 질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기 마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다구는 김반경을 그냥 라이벌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랬어요. 오. 홍다구도 일본 원정의 사령관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삼별초 때도 같이 싸우고 일본 원정에도 같이 가요. 그런 홍다구가 김반경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만큼 정말로 뛰어났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하로 넣으려고 했겠지. 그래서 김반경을 1차 끝나고 나서 김반경이 역모를 꾸민다고 고발을 해요. 어?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죠. 그럼 그거를 근데 고려 조정에서 믿을 리가 없잖아요. 아 근데 의외로 김반경을 잡아서 고문까지 합니다. 고려 조정에서요? 홍다구가 잡아서 홍다구가. 네. 아니 근데 홍다구가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때 홍다우가 그 거의 청독 비슷하잖아요. 그럼요. 그 했지. 아, 그러니까 고려를 감시한다라는 명분 하에 그 원나라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 잘해. 그러니까 고려는 왕이 살아 있잖아. 네. 근데 홍다우 같은 애를 청독 비스무리하게 줬거든요. 그리고는 또 몽고 장군들을 줘서 네. 서로 견제를 시켜줘. 전권을 휘두를 수 없는. 그러나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고문을 시키려면 죄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고려사 기록이 있어요. 홍다구는 쇠줄로 김방경의 목을 둘렀대요. 근데 이게 무슨 고문이야. 이게 아니라 이걸 이제 한겨울에 이렇게 시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목 주변이 다 들러붙죠. 그러니까 뭐 먹물 칠해놓은 것 같이 까맸다. 이거 동상 걸린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러한 혹독한 고문에도 입증을 못했어요. 입증을 못해서 대청도로 귀향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뭐 그렇다면 무슨 죄목이 있었냐? 네. 아, 말도 안 되는 죄목을 갖다 붙여야지. 병장기를 은닉했다. 그럼 그 병장기가 뭐냐? 갑옷 46벌을 이제 숨겼다. 아니, 이 정도 대장군인데 집안에 기본적으로 같이 있는 식구들의 숫자만 해도 몇 명 있고 기본적으로 이 대장군을 호위하거나 같이 살고 먹고 사는 객식구의 병사들만 해도 몇 명일 텐데 그 정도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쿠빌라이가 그래요. 뭐 저걸 가지고 그러냐. 아 근데 이거 정말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아 원래 정치가 유치해요. 아니 근데 이게 방금 뭐 쿠빌라이 얘기도 했지만 남보기에도 부끄러워서라도 좀 더 그럴듯한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다구의 인성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지. 이름도 다구잖아. 다구잖아. 아니 근데 사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건데. 아 진짜로요. 쿠빌라이한테 그게 전달이 됐을 때도 야 이거는 뭐 이거 갖고 그러냐라고 그렇죠. 했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건 범죄입니다. 직권남용. 홍다구를 다시 몽골로 불러요. 쿠빌라이가. 어, 야 너 네.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아 그 다행이다 그래도. 그다음에 김방경 바로 풀어주고. 아 이러다 애 잡겄다. 아 그건 다시 말하면 일본 원정 하는데 홍다구와 김방경 등 누가 더 유능하겠느냐라는 거에서 쿠빌라이가 김방경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면 김방경 장군은 다시 복직을 하게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저기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아. 물론 열전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 관한 좋은 얘기만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삼별체 때도 그랬고 두 번의 일본 원정 때도 그랬고 전술적 판단은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지 어떤 전술적 전략이 아니라 행동을 수반하는 전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과감해야 되고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탁월했죠. 근데 이 정도면 느낌이 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 시기가 지났으면 연세도 이제 꽤 있을 텐데 다시 조정에 들어가서 대장군으로 일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때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뭐 여원정부 갈 땐 거의 60세였고 아니 저 당시에 60세라고요? 예. 조선시대 때 60세 정도 되면 파티를 열었어요. 오래 사셨다고. 그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려시대 때 60세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아직 80살까지 사셔서 그래서 뭐 행복하게 돌아가시는데 만약에 몽고 사람에게 죽거나 그랬으면 차라리 좀 영웅이 됐을 거야. 우리는 이제 전쟁 영웅이 아니라 민족의 영웅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좀 평가절하를 받았는데 근데 이건 난 정말 그렇게 말하는데 저런 시대를 산다고 해서 반민족적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들죠. 근데 저 양반도 철저하게 무슨 몽고한테 이러지 않고 최상의 노력을 했거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더욱 고통의 세월을 살았는데 어쨌든 본인은 그래서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또 80살까지 장수를 하죠. 그때 당시의 마음은 정말 힘드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그런 역경도 있었지만 나이도 많은데 쇠사슬 두르고 멍 다 들고 아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근데 거기다 또 일본 정부를 가라고 하고 혹시 큐슈 점령했으면 큐슈 총독 시켜줬을까? 아 이건 환타지긴 한데 정말 멋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앞서서 왜 세계사를 다시 쓸 뻔했던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랬는지 일본을 정복 그 큐슈 정복해서 고려군이 상륙했으면 거기도 분명히 몽고군하고 한국군 두 세력이 거기를 저기 네. 지배했을 거예요. 그러면 고려인 땅이 생겼을 거고 당당한 점령을 아,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돼서 그것이 이제 미래로 가게 되면 결국은 전쟁도 없을 것이고 이래서 세계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건가요? 지금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 그럼 우리는 큐슈는 우리 땅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지. 근데 원래 큐슈가 저기 해적 속으리잖아요 또.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큐슈 출신이라고 싸움 잘하는 애로 소문 나요. 아, 그 큐슈, 시코쿠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어. 그러면
좀 그래요. 그래서 정치적 주도는 아니지만 군사적으로는 일본 전국시대 때도 이 큐슈의 영주들이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삼국지 출신 관우장비 조자룡 한급은 네. 되는 대가 다 큐슈 출신들이에요. 그나저나 뭐 아까 김방경 장군의 말년은 그래도 80 이상까지 살면서 나름 불행인지 다행인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기록에서는 김방경 장군을 좀 어떻게 평을 하고 있나요? 고려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방경은 충직하고 진실하고도 후하였으며 도량이 아주 넓어서 사소한 일에 구애됨이었고 엄격하고 굳세였으며 항상 말이 적었다. 근데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좀 들어도 약간 낯간지러울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좋은 말만 있지 않느냐. 근데 열전에서 볼 때 이런 말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 모순되는 장점이 있어요. 용감하면서도 지략이 풍부했다. 엄격하면서도 도량이 넓었다. 그러니까 엄격하면서 도량이 넓었다는 것은 단지 이게 뭐 이렇게 엄하다가 야 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격하면서도 굽힐 때는 굽힐 줄 알고 꺾을 때는 꺾을 줄 알고 이런 식의 의미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유연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분의 표현을 보면은 확실히 여러 가지 모순된 아 모순되려면 상반된 것 같은 장점인데 네. 리더는 그래야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하여간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는 조금도 착오가 없었다. 이 말도 잘 이해해야 돼요. 몽고와 고려와 이런 삼각관계 복잡한 데서 착오가 없었다는 것은 양쪽이 다 긍정할 만큼 일을 했다라는 의미죠. 자기 몸을 잘 거두고 개인의 욕심이라든가 어떤 공명심 때문에 이렇게 오버했을 때는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는 위험할 수 있는 그렇게 처신 잘해도 홍다구한테 끌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어떤 속된 말로 난세에 정치적인 의미로 처신을 잘한 게 아니라 목표와 실행력을 가지고도 굉장히 적절한 선택을 하며 살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김방경 장군께서는 89까지 오래오래 장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여몽연합군, 아, 뭐 일본 정벌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없었겠죠? 근데 3차를 또 하려고. 허, 간도 간이다 진짜. 왜 그래, 그러니? 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99.8개 가졌다라는 느낌이거든. 다 알아 이제 지략 이제 아 고지역이 이렇게 되고 아 이거 오고 강남은 좀 늦고 애들이 보려고는 열심히 싸우려고 하고 아 우리 장수는 좀 안 싸우려는 마음이 있어 약간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이럴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요? 뭐요? 아니, 네가 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아니 지금 왜 다 남들 다 힘들게 하고 아 진짜 너무하네요. 근데 아, 그 맛에 칸 하는 거지 뭐 칸이. 그러니까 칸이 어떻게 보면 칸이 이 쿠빌라이 칸이 불꽃 같은 의지를 이나 이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세 번째는 더 크게 할까? 덜커덕 그러다가 돌아가죠. 아 근데 몽고에 쿠빌라이 칸 그 동상 어마어마하게 큰 거 그 사진 봤거든요. 진짜 엄청나던데요. 뭐 거의 무슨 성만한 크기의 칸의 동상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옳든 그러든 보통은 아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희가 역시나 뭐 고려와 이 몽고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편에서 얘기를 나누고 또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역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이후에 혹시 그러면 몽고는 어떤 방향을 걷게 되고 일본은 어떤 방향을 걷게 되나요? 몽고는 이제 해양 진출은 거의 포기하게 되고 아. 이제 쿠빌라이가 죽으면서부터는 이제 대개 그 현상 유지로 가요. 네. 그래서 있는 것 같고 잘 행복하게 살자 이런 구조로 가는데 오히려 이 여원정벌이 큰 영향을 미친 나라는 일본이에요. 오. 그래서 아까 가마쿠라 바쿠가 생기면서 소위 일본의 무사도라는 게 생긴다고 그랬는데 이 전쟁을 하면서 막부의 권력이 세지고 동시에 소위 말하는 이 사무라이 층들이 크게 형성되면서 우리가 다음에 할 일본 전국시대를 만드는 기반이 생겨요. 그러니까 영주가 세지려면 그 밑에 계층들이 세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 지방을 동원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간 관료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무사들, 부호들 이런 사람들의 협력을 끌어내야 됐거든. 그러면 그 사람도 권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방 권력층하고 무사들이 세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본의 전국 봉건 시대가 열리는 기반이 되죠. 다이묘라고. 그렇죠. 그걸 이제 게임으로 만든 게 신장의 야망이라고. 바로 그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일본 정벌의 쿠빌라이 칸의 일본 정벌에 대한 어떤 전쟁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저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전략과 의지가 없는 전쟁은 아.
재앙을 부른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편의 재앙 영화를 본 거예요. 재난 영화를 본 거예요. 진짜로 원투 봤네요. 네. 누굴 위한 전쟁이었는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사님은요? 저도 저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의견 일치로 넘어갑시다. 아예 시청자분들도 같은 생각이 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는 이제 또 제가 또 사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자 노력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는 절대로 감정이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 같이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서러운 건 뭐냐면 만약 김방경 장군이 진짜로 본인이 지휘를 하셨다면 지금의 정말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무리 뛰어나도요 내가 힘을 갖지 못하면 그 뛰어남을 표현할 곳이 없다. 써먹을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이 힘을 잃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똑똑한 판단을 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토크메트리 전쟁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 여기까지고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본방사수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영화 속 전쟁사가 다시 돌아온다. 2000 세계대전을 그린 다양한 전쟁 영화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영화 속 전쟁사 그 첫 번째 이야기. 무려 저 해변에 40만이 몰렸죠. 40만 명. 저기서 영국군을 잡아버리면 영국에 이제 병사가 없어요. 아. 기껏해야 3만 명 정도나. 3만 명. 그러니까 병력의 10%만 구할 수 있어도 성공이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정말 소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전설. 온 주민을 다 죽여서라도 땅을 지킨다. 스탈린이 그랬어요. 우리 병사들이 쥐떼가 돼야 된다고 그랬다. 그러다 보니까 저격병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됐고 400m 내에서는 정확히 언제든지 머리를 맞출 수 있다. 경력이 되다 보면 이제 4배율, 8배율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소련군으로서는 이제 재앙의 시작이라고.